이제 보세구의 도착을 해서 지금 수출하기 전에 임시로 보관하는 지금 다시 하여가는 중입니다. 요거 다 내려오거나 하여가 살롭다네요. 맘씨 다시 롤러비아 꽃가사 옆에 포레스트 오피스에서 확인하고 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만큼 절차가 복잡해요. 하여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지금 그 산림부 직원이 이제 수출하는 수량 이제 체크하고 있고요. 어제는 생산지에서 양군에 도착했다고 산림부 직원이 와서 확인하고요. 오늘은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서에서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어제 확인했던 부서와 소위 말하는 생산지에서 양군 웨어하우스 보세 창구에 있고 했던 직원, 그리고 오늘 확인은 수출한다고 확인했던 직원, 이 두 부서의 사람이 또 와서 동시에 컨테이너 선정할 때 확인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산림부에서 확인하는 거나 양군에서 대한민국의 세부를 확인을 하죠. 이렇게 많이 확인을 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 미얀마는 항상 수출세가 2% 있고요. 그리고 로컬 택시나 산림부 관할 한 제품이 58가지 중에서 5%에서 25%까지 있습니다. 우리 해죽수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25%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크로스체킹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여튼 요번에 다시 서류를 한 19가지 해야 되네요.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지금 산림부 두 부서에서 마지막에 컨테이너 선정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기는 밖에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양재 부서에서 철저하게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건강차 선정하는 중입니다. 이번에 전체 선정하는 거 280파스포대입니다. 한 콘테이너에 항상 280파스포대를 선정을 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산림부 두 버스 직원들이 확인하고 지금 선박 회사에서 가져온 실을 지금 채우는 과정입니다. 저 채우는 저거 실이 선박 회사한테 또 구매를 해야 돼요. 저걸 직접 산림부 직원이 채용을 장구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업무가 끝난 겁니다. 이제 이 컨테이너가 한국으로 떠나죠. 실을 두 군데 채운 겁니다. 이 정도 해외에 수출하려고 하면은 까다로워요. 미얀마에서는 특히 산림부 관할된 아이템은 더 그렇습니다. 산림부 된 관할된 아이템이 왜 그러냐 하면은 지방세가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수출세 2%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금액이 큰 거는 지방세, 로컬 택스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꼭 합니다. 여기 이제 한국으로 그대로 도착하죠. 이제 지금 양구에 도착해서 한국으로 선적하기 위해서 서류를 몇 가지 했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세 창고거든요. 산지에서 보세 창고에 도착했을 때 산림부 직원이 와서 또 수량을 파악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식약청에 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선박회사에 가서 이제 언제 선적하겠다는 날짜를 봤죠. 그리고 그때 이제 아까 채워왔던 실을 건네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시 그 서류를 가지고 세간에 수입 신고 필증을 받죠. 그리고 나서 다시 산림부에 모든 서류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산림부 직원들이 와서 콘테이너 선택할 때 양 부스에서 확인 후에 콘테이너에 선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화물이 이제 배에 선적이 됩니다. 배에 선적이 되고 나서 배가 출항하고 나서 비회를 받죠. 비회를 받아가지고 모든 서류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보면은 상공회의소를 방문합니다. 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이유는 원산지 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죠. 그러니까 양곤에 도착해서 서류 진행되는 절차가 8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산림부 관할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는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모 씨가 우리 주식회사 회장님 지방세를 좀 적게 낸다고 신고를 하는 관계로 제가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모든 관공서를 방문해서 새로 확인 절차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미얀마 산림부 소속 제품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는 데 까다로운 이유는 로컬 택스가 관계 있어서 그래요. 지방세.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한국의 모 씨가 미얀마 산림부에 이 김홍오비를 고발을 한 관계로 이번에 또 3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한번 또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제품 우리 소비자들한테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